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 방 저기 뭐야 내비처럼 다 되는 거구나. 다른 거 내비인가 보다. 그냥 그냥 속도만 나오는 거. 속도만 나오는 게 있어? 이만한 거. 한 5,4,5만 원 되는 거. 있어. 이거지. 사셨어? 나는 어제 그 저기 융화 공화. 응, 좋다. 아, 종소리. 오, 오늘 좀 많은데? 이제 짚어야 되겠어? 네? 그래서 미안해서. 우리 총무님도 안 되신데 그래서 그 총무한테 그러게 너무 많다. 우와 많다. 많이 갔었나 봐. 아, 백두대간 뛰는 사람들. 아, 백두대간은 여기 기본인 거죠. 여기서 미시령까지 한 구간. 커플이네 정말 여기. 아 들리. 야 광주. 올라가는 길이 계속 돌계단 오르막이어서 초반에 엄청 힘들어서 지금 초반부터 다리 풀려갖고 가는 중이네. 아 너무 힘드네. 이런 길을 1.5에서 2km 정도 걸어가야 된다. 제가 제일 후미 쪽. 내가 맨 꼭지야. 너무 힘들어. 프로가라고 하고 3일을 안 하면 갤러리가 구경하는 갤러리가 걸어야지만 좋은 비경이 나와요. 그러게 여기는 그게 없네. 여기 딱 하나 안에 표지판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표지석이랑 응 여기 하나 안내판 좋죠. 오, 누가 우리한테 이런 날씨를 좀. 어디 있어? 백두대간 길의 마지막 봉우리. 와, 오, 진짜 보이는구나 나는. 장난 아니다. 곰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마산봉 정상입니다. 마산봉은 고성에 있지요. 금강산 끝 시작이라 해야 되나? 끝이라 해야 되나? 태백산맥 끝이라 해야 되나? 시작이라 해야 되나? 오늘은 마산봉에 왔습니다.
갔다가 거기다 스택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일정한 기간 살다가 사라지지. 어, 뜬다. 햇빛 뜬다. 그때까지는 너무 아프지도 말고 너무 싸우지도 말고 이렇게 출발. 에너지 충전해서 이제 괜찮아졌어. 인생은 길고 짧다는 짧은 인생인데 산악해도 어 추워. 오늘 나중에 더 갚더라도 진짜 계속 잘해야 저 말 걸었어. 아니 왜 그러면 우리 아. 우리 먼저 꺼내도 거기 많은 정신 그 네네 네. 그 5천원 더 언니 이것은 모르세요? 요건 몰라요. 금강처럼 같은데 아니야. 여기 동작꽃이 많다. 핸드폰으로 나오면 찍어봐야겠다. 그거 꽃?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뻐. 이게 야생화만의 파리. 그래. 그 과일 같은 거 먹고 요즘은 막 버리니까. 와 예뻐. 색깔 이렇게 얘. 오, 얘 동작꽃. 색깔 진짜 너무 예쁘다. 어, 동작꽃 너무 예뻐. 이제 이름아 너 안 잊어버릴게. 이해가 안 가. 지금 무슨 바람이 쐬다 거기 색깔 안 된다. 그러니까. 아, 바람도 시원하지 뭘. 마타리. 마타리 꽃이에요 이게. 마타리 꽃이. 뭔가 연상화해서 마지막이 걷어야 되니까. 어, 날파리. 어, 그러면은 병풍바위로 갔다가 다시 일로 내려와야 돼요? 아니요. 그냥 넘어가요? 아, 저기 올라가셨구나. 대단하시다. 저까지 가면 가고 우리도 시원하겠죠. 시원하네. 해이령 병풍바위 가는 게. 아 여기네. 우와. 오. 거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걔 저기 경진이 저 창식이가 나랑 친구거든. 정창식이. 사장님. 예. 네. 아니 근데 문의 좀 하려고. 안 되겠어. 중국 사람이겠지? 그렇죠. 아 중국산보다 티베산. 중국산 티베산. 버섯이 이상한 버섯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구나. 내가 얘 그 전에 한 번 산에 가서. 너무 예뻐. 바람 솔솔. 안 먹은
날씨 요정. 모래 요정 아니고 날씨 요정. 바람이 분다. 우후 소리. 와 힘들. 와 야야야야. 곧 안 보이 보일 것 같아요. 긴 팔, 긴 옷, 필수. 긴 바지 필수. 와, 아 시원해. 아이고. 아, 땀 냄새. 안봉. 안봉? 머리 아파. 꽝 부딪혔어, 꽝 부딪혔어. 아 너무 웃긴다. 나한테 부딪히는 것도 있고. 키가 작으니까. 아 마음 놓고 그냥. 아주 안 좋아. 네. 안봉이다. 오 바람에 날려가겠다. 오 비 날려. 저기를 넘어갔다고요? 그래. 오. 오 바람 바람. 아 위험해. 오 조심 조심. 떨어져 떨어져. 안돼 안돼. 나는 괜찮은데 안돼. 다른 사람 안돼.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들었어? 와 멋있다. 아빠야. 으아. 흔들리니까. 우와! 조심 조심. 아! 이렇게 해서 한 7km 정도 가야 되는 것 같아. 와 멋있다. 와. 여러 바위.
한바꽃을 오래 못 봤네. 룰루룰루루 바람소리 잔잔잔잔 시원시원 여기지? 내가 왜 길잡이를 하고 있지? 이게 아까 그 책바위인가 보다, 책바위. 이거 아까 본 그거네. 멋있다. 우와. 오, 좋아. 오, 여기 너무 멋있어. 와, 기가 막히다. 엄청 빠르시네. 바람이 너무 많이 온다. 내리막길. 여기가 긴 살고 보는 게 아니라. 길은 오직 하나. 가면 됨. 내 너무 빠른가? 와. 아이고, 세월을. 바람을. 이게 나무로 얘기하면 암덩어리인데, 암덩어리. 잘 보이네. 우리가 건너온 길. 장난 아니야. 이제. 오늘 바람 잘 분다. 아까 내려다 보였던 바위돌이 이거구나.
비가 떨어지려나? 어우. 근데 나 11시쯤에 밥 먹을 때가 이제 다 왔다. 어우, 네? 축하 축하. 한산 축하. 등산로 폐쇄. 어디 등산? 아, 이 아래쪽. 어, 여기 또 부딪히겠는데? 어,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어. 벼랑이야, 벼랑. 조심, 조심, 조심. 아, 무릎이 아주 시큰시큰하네. 어우, 무릎. 아니, 요 길이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 와, 근데 요 가을에 조심해야겠다. 이거 다 낙엽이겠다. 어디로 갔어 아까? 아, 그래서 절로 갔구나. 대단해. 지그재그 지그재그. 어, 깊긴 깊다. 고리 그죠? 어떤가? 타전나무. 얘네? 타전나무? 응. 그럼 타셔야지. 응? 저거 두릅나무라도 타셔야지. 너무 신다. 어우, 색깔 너무 예뻐요. 두 번은 안 부딪히겠어. 어우,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 벌써 노랗게 낙엽지네. 가을입니다. 가을, 가을, 가을. 길봉숭아. 우와. 오우. 오우. 오우, 느낌. 느낌이. 느낌이 너. 너금 너무 무서워. 아, 물소리 좋다. 청량하다, 청량해. 떠요. 아니, 배 튜브가 있는데 왜 안 떠? 안 돼. 그 배가 튜브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왜 튜브 역할 안 해? 안 해. 튜브 역할을 안 해줘. 너무 예뻐.
예쁘지? 거의 다 내려오는데? 여기서 그럼 막걸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먹터인데? 주먹이 갔네? 오늘 주먹, 비타민 주먹해요. 주먹하면 안 되지. 이렇게 와야지. 이게 아까 갔던데 우리 쉬었던 데가 마당 더 하냐 그거. 거기? 와, 이거 어떡하냐. 타보시. 아, 물 온도가 다르대. 아까보다 제일 시원한가 보다. 어, 근데 시원하다. 시원하다. 응. 이거 같이 많이. 왜? 밥도 말라고요? 이게 밥도 말라고. 그 우리는 미시령 어디로 가야 돼? 절로 가시는데? 아, 도원리. 임도 순환로니까 4km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우와, 이거 이 향기구나. 와, 엄청나다. 이 길 너무 예쁜데? 발 담궈야 되는데? 어딜 갔다 왔는지 모르지. 엄청 굴바위랑. 어, 캠프장 있나 보다. 세일이구나. 됐다, 물에 떠서. 한 번 더. 향이 좋은 뻥 벌들이 막 오네. 멋있다. 와, 여기 너무 멋있었어. 선녀탄. 시원하시죠? 어, 여기 다 좋다. 아, 너무 예쁘다. 지금 탐방로. 근데 600m는 안 왔네. 진짜? 더 내려갔다고? 나 아니, 주차장에서 더, 주차장에서 더 가야 된대요. 아, 바위가. 와, 여기 장난 아니구나.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사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낚시 좋아하는구나 다들. 버스 타러 가야겠다. 더운데 시원하게.